젠장, 벌써 방학 끝이라니. 그래도 방학 동안 심심했잖아. 응? 왜 그래? 에? 어? 이게 뭐야? 애들 수업 받아야 하는데 교실이 저 상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방학 동안 교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공사 기간이 밀려서요. 애들을 위해서 임시 컨테이너 교실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임시 컨테이너 교실이냐? 그럴 바엔 저희가 돌아가면서 교실을 운영하는 건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누구 집부터 시작하죠? 제비뽑기로 정하죠. 난 아니에요. 나도 아닌디. 당첨이네요. 어, 축하드려요. 다 같이 박수. 네. 두 사람 다 일어나요. 아? 얼른 얼른. 어? 빠샤 빠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은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내일 우리 집이 우리 반 교실이 된대요. 오잉? 그건 또 뭔 황당한 소리야. 아유, 리아야, 얼른 일어나. 1분 후에 수업 준비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아, 부럽다. 일단 유치원 가야 하는데. 아유, 자, 빨리 일어나. 에, 말해도 얼른 유치원 가고 가자. 하, 개꿀. 학교 가는 시간도 없어서 수업 1교시 1분 전에 일어나도 지각 안 하잖아. 출발. 와, 와, 진짜 우리 집이 학교처럼 됐네. 어? 야, 리아야, 개 부럽다 진짜. 우와, 세수도 안 하고 왔네. 응, 개꿀띠. 응, 개꿀띠. 응, 개꿀띠. 자, 모두 자리 앉아. 아, 나. 아, 어머님, 어머님은 올라가서 좀 쉬세요. 아, 네. 아, 리아야! 말썽 부리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어. 자, 수업 시작하자. 늦잠 잤더니 아침을 안 먹었네. 선생님! 우리 집이니까 간식 먹어도 되죠? 저도요, 저도요. 간식 먹을래요. 리아는 내 친구 집이니까 원래 친구 집에선 간식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전 불닭 먹을래요! 허허, 개판이구만. 안 돼! 왜? 오우, 아우 예! 아우, 동생이 남긴 푸딩이 있구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식은 안 된다고 했지? 안 되겠다. 김리아, 너 부모님 데리고 와! 역시 애들한테는 부모님 모시고 와야 잘 통하지. 응? 엄마! 아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래요. 선생님, 부모님 모셨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아이고. 네. 다시 올라갈까요? 네.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간식도 못 먹어요? 내가 다들 시켜놔. 내 집인데 저 꺼내 먹을 수 있지, 진짜. 수업이래요! 아휴, 힘들다, 힘들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엄마!
아, 지금 체육 시간인데 에어로빅 하는데. 어, 예. 너희 엄마 춤 잘 춤? 우리 엄마 춤 완전 잘 추지. 아이, 그쵸 엄마? 어머, 그러세요. 어머님 앞에 나와서 한번 흔들어 주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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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춤이나 춰봐요! 흠칫흠칫 오? 오? 흠칫흠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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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칫흠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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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체육 끝났으니까 시끄러운 건 끝났겠지? 어? 아! 어, 아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이게 어? 무슨 일이에요? 오? 와우. 죄송해요. 제가 과학 시간에 실수를 해서 집에 이렇게 빵꾸가 나버렸죠. 늑대야. 오. 아유. 어쩔 수 없지. 아, 괜찮아. 네 탓이 아니란다. 지금 어떡하지? 나오지만 말고 구해줘. 아비들 뱀! 히히, 점심시간, 야호! 근데 너희 엄마가 급식 준비하신 거 아니야? 너희 엄마 밥 잘해? 맛있나? 너무 맛없다. 이건 지옥에서 온 맛이야. 김리아, 너 평소에 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 불쌍한 우리 리아.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요리 직원 전국의 맛인데. 개소리 니어, 개맛 없음. 댕댕아 늑대야, 아. 아줌마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니? 아, 아줌마! 반찬 꼬라지가! 어? 근육! 아니! 너무너무 맛있다고요! 어. 저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야, 맛있다! 맛있다! 이야! 냠냠냠냠! 우리 집엔 급식실처럼 남은 음식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싹싹 긁어먹어야 한다! 그렇게 먹었어, 리아야. 늑대 토다. 더 먹어라. 자, 손길 모두들 조심히 집에 들어가요.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리아야, 내일 봐. 와, 리아네 집이 교실이니까 리아는 그냥 집 가는 길이 없는 거네. 아휴, 부럽다. 리아야, 내일 봐.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내일은 다른 집이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너무 재밌었다. 엄마, 집이 학교니까 너무 개꿀이었는데. 내일도 우리 집에서 학교 열면 안 됩니까? 안 돼. 자, 리안에는 이미 했으니까 나머지 학부모들끼리 뽑기를 해보죠. 자, 저부터 뽑습니다. 오, 얍! 어? 응? 당첨? 호호호, 재밌겠는데요? 우리 집이네. 어, 리아 엄마, 어땠어요? 지옥이요. 아아? 지옥? 당신은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요. 오 마이 갓, 왓더 뭐? 나 좀 두려워져. 무서워.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표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슬이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니킹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